막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막 이런 모습에 거울을 딱 보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얜 누구지? 제가 진짜로 넌 누구냐? 딱 그때 딱 깨우쳤어요. 저는 일단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책을 이제 읽었어요. 성경책에는 그때 제가 아마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안 믿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고 그리고 신약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빛낼까 이런 스토리죠. 근데 제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나의 주 이렇게 약간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정말 최강자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또 이제 사사기라든지 그런 용사들이 나오는 다윈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요나단 스토리하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환타지로 남아있고 그때 하나님을 딱 성경책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저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아버지, 내 예수님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약간의 그런 확신?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가치관이 정립, 이렇게 좀 정립되고 있을 그런 시기였을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저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둥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예전 연극과를 들어갔습니다. 연기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그걸 들어가자마자 MBC 탤런트, 공채 탤런트 시험 공고를 보고 봤는데 한 번에 그냥 붙었어요. 그게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MBC 탤런트가 되고 방송국에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 꿈이 너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자만을 했어요. 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이런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있고 나와 함께 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난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때 이제 놨습니다. 저를.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뭐 이성 친구들도 만나고 뭐 친구들하고 막 밤늦게 놀기도 하고 막 젊었을 때 질풍노도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환타지 속에 있는 나의 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산 위에서 강의를 해주신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위 무언가 갈 길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할 때 항상 복습을 하잖아요.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성경책을 읽었어요. 골로새서에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에 그때부터 쭉 내려가면 있는 말씀인데 살면서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20대 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게 성공, 커리어. 제가 이제 알파치노하고 제임스 딘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런 배우가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내가 지금 뭘 위해 가고 있지? 이런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막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막 이런 모습에 거울을 딱 보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얜 누구지? 제가 진짜로. 넌 누구냐? 딱 그때 딱 깨우쳤어요. 넌 누구냐? 이 말과 함께 들리는 음성이 돌아가라였어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순서대로의 마지막에 일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가족이고 이웃이고 그 위가 내 와이프고 그 위가 하나님인데 순서로 완전히 뒤죽박죽하면서 살고 있던 거예요. 제가 일이 먼저고 막 친구들이 먼저고 가족은 나, 안중에도 없고 뭐 하나님은 이미 없죠. 이미.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다시 만나자. 그때 제가 다시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약성경책을 먼저 봤어요. 막연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개입하셨던 구약 시간에 우리한테 자취를 감추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짱이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서부터 다시 신약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게 현재의 진양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제 삶이 변하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돌아가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